감동적이었던 게 영국 팬들이 한국인들을 보면서 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. 좀 감동적이었던 게 거기에 있는 영국 팬들이 한국인들을 보면서 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. 경기장 나가서도 계속 그런 데서 아 이게 다 손흥민 효과구나 대단하다. 확실히 저도 뭐 축구를 많이 보긴 했지만 현장에 오니까 훨씬 더 뜨겁다고 해야 되나? 날씨는 되게 추운데 현장 분위기 굉장히 뜨거운 느낌? 직관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오늘 처음이라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Let's go, Sonny! 아, 멋있다. 아, 잘 지냈어요? 잘 지냈어요? 아, 너무 멋있어. 오랜만에 뵙네요. 앉아. 춥지 않아요? 날씨 좀 춥네. 네, 형 오니까 좋다. 저 처음 왔잖아요, 형. 경기장은 자주 와요. 아무 핑계대고. 뭐 핑계대고? 나 일했어. 나 일했어. 아무 핑계대고. 열심히 했어, 아주. 들었어요, 형. 금방 끝낼 때문에. 어, 비오더라고. 안에서 많이 찍었지. 아. 근데 오늘 늘 것 같았어, 나는. 아, 느낌이 좋았어. 나 늘 것 같았어. 근데 오늘 내가 딱 느낀 거는 되게 외로워 보이더라고, 너가. 한국 사람은 또 거기 경기장에서 나밖에 없잖아. 깜짝마리 차랑차랑 하면서. 오늘 찍었어요? 많이 찍었지. 핸드폰 들고 있던데, 보니까. 아, 이렇게 번갈아가지고. 거의, 나는 거의 모든 경기를 다 보거든. 이렇게 짬짬 시간이 있으니까. 한국 시간으로는 보통 다 새벽이잖아. 그러니까.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. 맞지, 맞지, 맞지. 근데 뭐 손흥민 골 이런 거 딱 있잖아. 그러면 되게 상쾌하게 시작하는 거 하루를. 근데 그게 진짜 나. 그걸로 이제 사람들 점심시간에 얘기하면서 커피 마시면서. 다 그런 거지 뭐. 대기 시간이나 이럴 때 낙이 이거야. 그 막 축구 경기 보고 이거야 막 눈 제가 많이 기대죠. 어디까지나 항상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저의 편에 대주는 사람이잖아요.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 형인 것 같아요. 저는 흥민이를 핸드폰에 어떻게 저장을 해놨냐면 손샤인이라고 저장을 해놨어요. 승리를 하거나 골 넣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 하루가 되게 기분이 좋게 시작을 하더라고요.
그래서 그저 빛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Sunshine이라고 저장을 해놨는데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. 근데 워낙 나도 취미 막 이런 게 없어가지고 우리도 이동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막 만약에 원정 경기를 가면 버스 타고 뭐 비행기 타든지 뭐 아니면 호텔 가서 뭐 하루 종일 있으면 드라마도 한 번씩 보고 영화도 한 번씩 보고 그런 거지 우리도. 형 나온 거 거의 다 봤어. 그러니까 나 그런 거 이제 우리 입장에선 그런 거 되게 신기한 거야. 뭐 이런 거 보는구나.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. 여기 있으면 워낙 할 게 없으니까. 그러면 영국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는?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가끔씩 오는 사람들 말고는 지인들 말고는 영국에는 아예 친구가 이제 선수들 말고는 없으니까. 뭐 지루하진 않고? 여기 생활이? 그냥 나는 이게 축구에 대한 거에 너무 맞춰져 있어서 그냥 웬만하면 집에서 그냥 지루하더라도 그냥 웬만하면 집에 있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 혼자 그냥 뭐 잘 참고 넘기는 거죠. 왜냐면 운동장 나갔을 땐 재밌으니까. 근데 뭐 근데 지금은 축구에 어쨌든 맞추는 게 맞는 거고.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축구에 있어서는 진짜 중요한 게 먹는 거, 그치. 자는 거.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잖아. 그래서 나는 일찍 자는 거고. 보통 이렇게 근데 좀 걸어 다니는 편인가? 그냥 시내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닐 때 있고 나오면은 좀 좋아하는데 나오기 전까지가 좀 시작이 반이라는 마음 먹어야지. 시작이 반이라는 소리. 아 여기? 어? 이거 오니까 좋네요. 그래도. 맞아? 어? 아 진짜로 나와서 막 또 뛰는 사람들도 있던데? 경기 많이 안 뛰는 애들. 아 약간 우측 훈련 같은 거. 나머지 훈련 약간 그냥 첫 시즌 때 내가 그걸 엄청 많이 했어. 경기를 많이 못 뛰었으니까.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. 그래? 왜냐면 경기도 안 쳤지. 약간 멘탈적으로 타격이 있는데 또 그것까지 뛰고 또 은근히 힘들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시합 못 나가면 좀 영향이 생기지. 심적으로 많이 생기지. 그래서 그런 시절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나도 그때 진짜 힘들지 사실. 저 그런 경우를 다 이겨내야 돼. 어떤 선수든 그런 경우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를 이겨냈을 때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경기를 못 뛰어도 나는 진짜 엄청 노력했거든. 왜냐면 내가 뛰고 싶으니까. 뭐 또 잘 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지. 그런 것보다 그냥 항상 열심히 하는 거죠. 근데 그런 건 있다 진짜. 여기 이렇게 오래 있으면 한국 가서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. 한국도 맛집 많지. 한국은 주로 뭐 먹어? 분식을 난 엄청 좋아해. 나도 분식 좋아. 너 축구 볼 때 떡볶이 먹는 게 제일 좋아. 떡볶이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. 그거는 진짜 어떻게 만들었나 몰라. 떡볶이 싫어하는 사람 있나? 분식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. 떡볶이를? 못 먹는 거 있어? 향 나는 거. 나 고수 못 먹어. 난 깻잎도 못 먹어. 아 그래? 향에 약해요. 근데 향이 센 건 고수는 아예 입 나도. 근처도 못 대고 미나리 뭐 이런 거 있잖아. 아 미나리. 와
큰일 나, 큰일 나. 더. 생각. 어우, 생각도 하기 싫다. 음식을 좀 가리는 게 많더라고요, 생각보다. 너 되게 애기 입맛이구나. 저보다 더 심한 사람 거의 없는데 옆에 있더라고요. 떡볶이랑 야식으로 비빔만두 이런 거. 약간 쫄면에다 비빔만두. 근데 나는 형 야식을 여기 있으면 진짜 생각을 아예 안 해. 할 수가 없고 일단 일찍 자니까. 자잖아. 일찍 자잖아. 또 일찍 열심히 자니까. 일찍 자니까. 근데 한국 가면 좀 늦게 자요. 뭐 아까워서. 안쓰럽다요. 좀 이거 그러니까 한국 가면 되게 늦게 자서 좀 늦게 자려고 노력하고 되게 일찍 일어나. 눈이 떠져 그냥 막. 최대한 늦게 자고. 아침에 일찍. 끝나면 한국에 어느 정도 있어?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한 6주? 6주? 4주에서 6주? 아, 그럼 꽤 있네. 이렇게 형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형한테 배우는 점이 진짜 많은 것 같아. 너한테 배울 게 많겠지. 아니 그냥 막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형이 그때 우리 끝나고도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 형한테 고맙고 형한테 그냥 많은 걸 느껴요. 굉장히 쑥스럽네. 감사합니다. 그렇게 뭐 생각해주면 고마운 건데 사실. 그러니까 난 어릴 때 유럽을 나와가지고 친한 사람이 없어요. 친구도 없고. 근데 형하고 이렇게 되게 확 가까워졌잖아. 그치 뭐 영국에서 만난 이후로 되게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는 진짜 좀 많이 큰 힘이 되지 형이란 존재가.